어디로 들어온다? 뇌로 들어온다. 뇌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 뇌파를 바꾼다, 변화시킨다.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명해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도 전자파인데 그것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손상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될수 있다.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로 말미암아 여러분 뇌세포 속에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요즘은 조용해졌는데 한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죠. 이제 그 얘기는 핸드폰이 해로울 수 있다. 는 얘기는 이미 공식화돼서 다 이제 인정받은 학설이에요. 어쨌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전자파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와 파장 그것이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자파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 뜻의 영향을 받는다. 이 뜻에는 알파파를 만드는 뜻. 뜻은 뭐가 있다? 진, 선, 미,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 반대, 거짓. 거짓은 우리가 속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고 또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추함, 아름다움의 반대. 그러면 이쪽에서는 알파파가 되지만은 이쪽에서는 무슨 파가 된다?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이 베타파가 계속되면 유전자는 계속 변질이 되고 손상당하고 꺼진다. 그럼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다시 재생된다. 회복된다.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뉴 스타트의 근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뜻이 이 진선미의 뜻 이런 뜻이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뇌로 들어가면 뇌파 알파파이든 뇌파를 베타파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 뜻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뇌파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정신력이라는 말을 썼다. 또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성령의 힘, power,
파워는 힘이죠. 우리 한국에 오면 이 파워, 그 힘이라는 단을 자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 그러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성령이고 성령의 힘이고 이쪽에서는 무슨 힘이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의 힘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저쪽 성령 쪽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악령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신, 네, 잡신, 네, 귀신들인데 이 잡신들이다. 그 잡신들이 사람들에게 뭐를 어떤 마음을 준다?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거를 주고 자꾸 그거를 넣어준다. 그런데 성령 쪽에서 잡신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 잡신의 반대 말이 뭐냐 하면 정신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정신이라고 할 때는 정신이라는 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정신과 의식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쓰러졌다 그러면 뭐 없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의식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의식이 있잖아. 의식이 있고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놈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정신 없는 놈이야. 의식이 있잖아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좀 괜찮아졌어. 하는 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좋아졌어.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정신 돌아왔다. 정신 나갔던 놈이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거 참, 이 한국말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고 진짜로 정신은 그게 한자로 어떤 글자냐 하고 찾아보니까요. 정 그다음에 신자가 무슨 신자게? 예, 신이라는 신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자야.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경우에는 자, 여러분 자, 제 친구 담배 절대 못 끊어. 난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을 하다가 어떻게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지. 이런 게 뭐래요? 이런 경우를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정신이 나가면 난 담배 절대 못 끊어.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담배 다 피우고 정신을 좀 차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끊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신이 오락가락. 그래서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잡신이 들면 뭐예요? 담배 없으면 나 못 살아. 담배 절대 못 끊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살아요. 특히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정신이에요, 신. 와. 그러면 신은, 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고, 이 정자는 무슨 정자이겠습니까? 저 글자가요, 참 좋은 글자예요. 정신. 정신은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것 같은 잡신이 있다. 그럼 이 정자가 무슨 글자냐에 따라서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가 결정되겠죠? 이건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정할 정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정하다는 뜻이다. 그거는 뭐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찌을 정 그랬죠. 그렇죠? 곡식을 어떻게 잘 찌우면 가루가 돼. 그래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찌우면 어떤 가루가 돼? 곱고 부드러운 가루가 돼.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이 아닌 정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부드럽고 곱다. 우와. 부드럽고 곱은 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것이 바로 부드럽고 고운 거예요. 예, 네, 부드럽고 고운 거. 거칠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사랑은 더러우면 안 돼. 그렇죠? 깨끗해야 돼. 깨끗할죠. 그리고 정성스럽다는 뜻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때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돼요? 정성을 다한다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섬김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섬기는 사랑이다.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자꾸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라? 섬김을 받으라. 여러분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유전자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 암세포 생기면 어떻게? T세포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기를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거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정확하거든.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을 정확한 순간에 떼버려야 되고, 그렇죠? 유전자를 켜려면. 그리고 끌려면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유전자, 그 2만여 종류나 되는 그 수많은 유전자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그 확실한 그 유전자에 가서 노란색 물질 스위치에 딱 붙여주고 그게 꺼진다. 박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도리어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래요. 이제 이럴 때 아 짜잔 할 때 유전자 켜지다 이 말이야.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잘 많이 갖다 바치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식은 붙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랬었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잘 안 섬기면 뭐예요? 잘 안 섬기면 천국 못 가. 그런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런 사랑을 저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섬김을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고자 하는 사랑이 바로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너무나 고맙고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고 예 네. 너무나 선한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과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아무런 뭐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고 뉴스타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불러.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네, 김정은이까지도. 응.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 안 걸리는 거 보면 사랑받는구나. 응.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여전히 죽여주고 계셔. 근데 저러다가는 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누구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예? 이러고 있으면 점점 생기를 내 자신이 선택적으로 막는 거야. 그래 놓고 나는 기가 막힌다고 그래. 그 유전자는 작동을 잘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병이 나고 노화되고 하는 거예요. 자, 정성스럽다. 아, 이 사랑한다. 섬긴단 말입니다. 찢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아이고, 이 정자 하나면 좋은 거 다 해버리네. 혼자서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그러면 신은 신인데 최고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신은 우리를 섬기는 신이다. 크, 박수. 네. 정신이 아닌 다른 신들, 잡신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섬기기를 요구하죠. 그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이 서로 섬기기를 요구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할 끼고 먹거리도 안 사주고 그러면 미워할 거다.
그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안 섬겼다가는 죽을 줄 알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 말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그 말이 은혜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 아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 그러나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유익을 추구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가시면, 야, 어떻게 그런 사랑이 다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감동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이제 유전자들이 팍 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정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이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 제가 감히 정신이라고 부르기가 미안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님이라고 부르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님,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잡신남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에도 이게 종류가 있다. 정신이 있고, 뭐예요? 잡신이 있다. 이걸 구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총명한 얘기야. 다른 이런 우상숭배, 뭐, 모든 민족들이 다 우상숭배를 했죠. 그들은 다 자기 중심적 신이야. 우상신들도 어떤 신이에요? 안 갖다 바치면 혼내.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혼낸다고. 그게 뭐 아름다워요, 여러분? 네. 그런 신을 섬기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 기복신앙이라고 불러. 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돈 많이 낼게요, 복 주세요. 네. 봉사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갖출 만큼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기라. 안 섬겼다가는 혼날 줄 알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 조건적 신을 섬기고. 여러분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조건적 신을 섬기고 있으면,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나, 그 신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네가 아무리 지금 부족하고, 네가 지금 죄가 많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형벌을 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때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자유가 없었다면 십중 팔구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신자와 영 영자는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글자는 같이 갑니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죠? 같이 붙여서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고 보니까 정신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무슨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진선미가 오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신 곧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생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워주는 그 힘이 된다. 그리고 정신의 반대 잡신은 그것은 성경적 차원에서는 악령이다. 이 잡신은 일상적으로 귀신으로도 통한다. 그래서 그건 악령이고 이것은 생기를 어떻게 막는다.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라면 증오, 분노심은 악령이 주는 마음으로 이 생기를 막고 생기를 막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진다. 그래서 유전자를 꺼지면 그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사실요, 우리 이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박사님, 정신 없이 살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돈 잘 벌리면 정신이 나가. 정신이 뭐에 팔려? 돈에 팔렸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생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살다 보면 정신에서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돌보는데, 그 유전자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니까 유전자는 망가지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하고 돌이켜 보면 다 답이 다 하나로 귀결이 돼요. 정신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그리고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나갔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하면 이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이거는 성령과의 대화를 할 시간이 뭐예요?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가 사업만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고 그러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뺏어 간다. 아주 착한 가정에 충실하고 부인에게 아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고 그런 직장도 좋고 직장에서도 신뢰를 받는 이 착한 남편이 어느 날 회식을 갔다가 술자리에서 어떤
끝내주게 이쁜 꽃뱀을 만났다. 꽃뱀이 그냥 살살 꼬셔. 어머머, 선생님 같은 멋진 분은 처음이야. 그럼 정신이 홀랑 뺏기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 월급 받아 꽃뱀한테 다 뺏겼어.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삶은 정신과 잡신의 투쟁입니다.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잡신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정신님을 추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잡신이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참,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민족들은 정신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러니까 온갖 이런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온갖 말을 다 하고 살았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정신. 그래서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자, 그 다음에요.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먹는 데까지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정신님이 필요하다고. 정신 없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 터지게 막 처먹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소화 안 된대. 네. 그러면서 먹는 일에도 꼭꼭 씹어 먹는 일, 적당히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일에도 다 뭐가 필요하다?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막 드립다 처먹고 막 나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처먹는 거를 뭐 들렸다 그래요? 걸신 들렸다. 그것도 신이야. 거지 귀신이 들어왔대. 걸신이라 막 처먹더니 막 배가 아프다고 난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영적인 에너지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성경적인 그런 어법이에요. 다른 나라 말에 이렇게 영적이고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이 제 알기로. 이게 너무나 자세해요. 그렇죠? 정말 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이야. 정신 차린다는 말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정말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추구하고 따라간다.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만 추구하면 왜 병이 나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의 본질이니까?
생기의 본질이니까. 생기만 들어오면 필요한 유전자들이, 꺼졌던 유전자들이 다시 다 켜지면 암세포도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정신님에게 달려있다. 심지어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물려가면서도, 하나님, 저는 이 호랑이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호랑이 뇌세포에 아주 그 호랑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시면 호랑이가 아, 뭐 이거 안 먹어도 기분 좋네. 네. 우선 피곤하니까 낮잠 한숨 자고 배가 고플 때 먹자. 그래서 물고 가다가 사람을 놔두고 잘 때 사람은 토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우리 말이요, 우리 조상님들의 사고가 정신님 중심적이야. 아, 참 훌륭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도 정신 없이 살았던 지금의 삶을 되돌이켜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생기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의학도요, 정신 체린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냐.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은 어떤 과학자든지 다 인정합니다. 유전자는 글자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다 무슨 론자들이게?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자들. 진화론자들이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탁 돌아오면, 유전자가 글자라면, 글자라는 것은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는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우리 세포에다가 글자를 썼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썼어. 자기의 사랑, 생기. 네.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지도라는 걸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이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담배를 피워대고 술을 먹고 이게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막 자꾸 살아가면 이 정상 세포가 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암세포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암세포로 변질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암세포까지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물질이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마약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에 안 걸리도록 막다가 내가 결국은 뭐야 도가 지나쳐버려서 나는 에 암 걸려뒀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야 건강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반대쪽을 선택해버리면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그러한 나쁜 자극을 받던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 이거야.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다 개선이 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자.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네? 그래서 암들이 뭐 하게 한다고요? 짐 싸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짐 싸자. 이렇게 하면서 이 꺼져 있던 이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RCA1, 이제 유방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방이 무슨 여러 나쁜 자극을 받아서 암, 유방암이 생기게 되려고 그러면 이 BRCA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안 되도록 해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암 안 걸리게 해줄게. 라는 무슨 마음? 사랑이지.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다 읽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당뇨병 안 걸리게 해줄게. 파킨슨 질병 안 걸리게 해줄게. 동맥경화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 안 걸리게 해줄게. 다 이 글자야. 이거 안 걸리게 해줄게, 저거 안 걸리게 해줄게. 그 말 다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치매 안 걸리게 해줄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기를 보내서 최선을 다해서 유전자 꺼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병에 턱 걸렸다. 그래도 생기만 받으면 또 나을 수 있도록도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정신 차리고 뉴 스타트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한마디 말로 딱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알아요? 사랑해. 미국말로 하면 I love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유전자 지도를 탁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워요. 자,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글자이고,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을 글자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도 우리의 뜻에 따라서 변하는 이유는 글자라는 것이 본래 뭐를 나타내도록 창조된 것입니까? 뜻을. 그래서 우리 뇌 속으로 정말 잡신의 뜻이 들어오면 잡신의 뜻대로 변해. 그렇죠? 우리의 뇌 속에 정신님의 뜻, 성령의 뜻, 사랑의 뜻, 진선미의 뜻이 들어오면 잡신으로 인하여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는 것이다. 와.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 땅에 기독교란 게 들어온 지가 뭐 한 150년 되나요? 그 뭐 훨씬 그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도 있고 정신님도 있다. 최고의 신,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환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세례명이 안젤라였습니다.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처녀는, 그 여자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로서 그 성당에서 모든 교인들의 그 신앙심에 관한 한 참 존경을 받고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젤라는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자꾸 늙어가고 있었고 또 한편 그 성당에 같은 성당에 댕기는 아주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학벌도 좋고 이런 신랑감이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총각의 엄마 때문이요. 총각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될 엄마지. 그 악명이 너무 높아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 그래서 신랑을 다 보고 집안을 보고 돈도 보고 뭐 학벌 보고 이러면 참 훌륭한 신랑감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야.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그 총각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젤라 엄마 쪽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죽어. 그건 안젤라도 인정할 만큼 그 시어머니는 악랄한 시어머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왜 그 총각을 너무 사랑해 안젤라도 그 총각도 안젤라를 너무 사랑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안젤라가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안젤라가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 내가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비장한 각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죽어도 좋아. 내가 그 집에 며느리를 들어갔어.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어머니? 그 어머니도 반대하다가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러서 지금 노천으로 늙어 가고 있는 딸. 할 수 없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탁 하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그 시어머니가 안젤라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어떻게 엄마한테 한 말이 그걸로 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자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더라고. 이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여자 세계인 것 같아요. 비밀일수록 더 잘 퍼져.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헤! 그러면서, 잘 해봐라. 우리 한번 해보자. 내가 바뀌나 안 바뀌나. 결혼식 날부터 뭐야? 눈앞이 캄캄해졌어. 그래도 안젤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 비슷하게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어.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어. 잘해. 시어머니는 더 엇나가는 거야. 그 나중에 이거는 저쪽 상대방이 엇나가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를 했어. 아, 이렇게까지 잘해드리면 자기 몸이 못 따라간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해주는 거를 정도를 좀 낮췄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열받아 버린 거야. 이게 말이야. 그 열 받아서 고함을 치고, 이제 그런 시어머니니까, 성질이 대단한 시어머니니까. 그럼 고함 치고 막 이러다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픽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됐어. 근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왼쪽 뇌에, 이제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왼쪽 뇌 막히면, 오른쪽에 이제, 마비가 오죠. 그런데 왼쪽 뇌에 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언어 중추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뇌세포들은 언어를 조절해서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혀, 뭐 목구멍 이런 입술 이거를 조절해서 말이 분명하도록 해주는 신경세포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 뜻은 확실히 있는데 그거를 말하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안젤라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열심히 계속 잘해 드렸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자기의 죄로 그렇게 짓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잘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착한 안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더 이제 옛날처럼 더 이제 잘해 주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들은 또 자기가 중풍 걸린 것까지는 다 며느리 책임으로 또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나타나면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야. 이제는 반신불수니까 이제 목욕도 시켜야지, 똥오줌도 받아내야지. 한계점에 도달해서 어느 날 새벽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뭐 죽을 만들어가지고 떠먹이는데, 이렇게 죽이 이쪽으로 흘렀어.
그래서 이제 앉으려 이렇게 닦아서 훔쳐 드리려고 툭 하니까 시어머니가 밉다고 콱 깨물은 거야. 그래서 막 앉으려고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엉겹결에 막 아야 하면서 시어머니 반딱으로 딱 때린 거야. 크게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합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제는 더 잘하겠다 켜놓고 뭐야. 이제는 또 뺨따고 그냥 때려버려. 그래서 안젤라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참으시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래놓고 그것도 포기해가지고 중풍 걸리게 해놓고 또 중풍 걸리니까 또 뭐예요? 뺨 따고 그정 때린 나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혼내실 거야. 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안젤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곧 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이 벌이라는 거는요, 빨리 받는 게 장땡입니다. 알겠죠? 제가 어릴 때 학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 손바닥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전부 골마루에 서 손 내면서 탁 때. 저는 그때도 키가 커가지고. 맨 나중에 맞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들은 벌써 맞고 히히덕거리는데 저는 혼자서 뭐요. 그래서 버리려는 건 빨리 끝나버리는 게 좋다. 근데 안젤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벌을 주실까? 나 벌이 온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싸. 그래가지고, 그리고, 벌 받아야지. 벌 받는 게 마땅해. 이러니까 그 뜻이 T세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뜻이 내 팔을 바꾸고, 그게 생체 전자파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안젤라의 T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T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T세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서 벌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관절을 공격해라.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어. 안젤라의 T세포가. 가서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물이 고이고 염증이 생기고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그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T세포가 변질돼서 자기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른다? 자가 면역병이. 이 자가 면역병이 안젤라의 경우는 하나님의 벌로서 안젤라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하게? T세포 죽이는 약 줍니다. 자, 여러분 중에 간 이식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신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간 이식을 받으면, 혹은 콩팥 이식을 받으면, T세포가 그 간을, 이식받은 남의 간을 공격합니다. 그럼 간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약, 그런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병에서도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자가 T세포가 왜 변한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생각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던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나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병이 생겨서,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면역억제제를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끊을 수 있어요? T세포가 정상화되면 끊을 수 있어. T세포가 더 이상 뭐예요? 자기 안젤라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지 않으면. 또 이식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T세포가. 이거 우리 간은 아니지만은 가만 보니까 뭐예요? 내 몸에 지금 이런 간이 어떻게? 남의 간이지만은 필요하네. 그래서 그 간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여러분, 본래 자가 면역성 병에서도 자기 T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면 안 돼. 근데 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던 나의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어. 이식받은 경우에도 T세포만 어떻게? 남의 간이 들어와서 붙어 있는데, 그거를 공격하지 않는 T세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안젤라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안젤라 남편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그때, 그 당시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예. 온 미국에 유명하다는 비싼 병원 다 돌아다녀도 결국은 면역억제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 안젤라를 데리고 만나러 왔어.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아주 전형적인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그래서 이게, 이거는 스트레스를 뭐요? 엄청 받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부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자기의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남편이 다 알아요, 벌써. 자기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지식을 이제 받았죠. 아,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 한 달 휴가를 받아왔는데, 휴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먼저 한국으로 가버리고, 안젤라만 이제 뉴 스타트에 남아있었어. 이제 안젤라하고 딱 마주 앉아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변한 이유도 얘기하고, 또 이 뜻이 생각이 변하면 뭐예요? 이게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 이제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서 그 스트레스가 왔던 이유, 시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그 혹시 시집살이가 힘들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정색을 딱 하더니 박사님 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왜 그럴까?
시어머니 욕하다가 또 벌 받을까 봐. 예,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 베끼면 아주 이상하게 위선적이 되고, 예. 네. 욕하고 싶어도 어떻게? 뭐 시어머니 좋으신 분이래. 이렇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아차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눈앞이 캄캄해. 이게 이렇게 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평상적인 대화로는 이 안젤라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로서 어떤 스트레스 받았나?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걸 전부 다 은폐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 뺨 타고 가슴 때렸으니까. 그 말을 못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쩍하고 생각을 내주자. 이거를 보여줘라. 그래서 성경절이 하나가 딱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절이 무슨 성경절이냐면 누가복음 6장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와 심지어는 무슨 자에게도 김정은이 같은 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이걸 다 보여줬어. 보여줬더니 안젤라 뭐라 그러게? 어머! 안젤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시어머니 뺨따구까지 때린 악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줬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인자로우시다. 그러면서 제가 놀랬어, 안젤라. 조건적이 아니고 무슨적이라? 무조건적이라. 그래서 그 놀래면서 놀래길래 제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55장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하는 사랑 너희들이 하는 사랑과 뭐예요?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 하늘 땅처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우신 분. 안젤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버리니까? 무조건적 사랑. 어머! 하더니, 한숨을 푹,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안도의 한숨. 뭔가 희망이 뭐예요? 이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이런, 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또 성경절을 쳐다보고 그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결정타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여드릴까? 딱 생각나게 마태복음 26장. 이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틀 전, 3일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 예. 네. 그래서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은 이때 이미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어떻게 팔고 배신할 걸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열한 제자만 초대하지 가룟 유다는 빼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가룟 유다까지. 벌써 가룟 유다는 돈까지 받아 챙겼어.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열두 명을 다 불러서 같이 앉아서 먹자. 박수. 네. 이런 아닙니다. 그러면서 먹다가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근심하고 각자가 각각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물었으니까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열한 제자에게 아니라고 그러고 열두 번째 가룟 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 예수님이 나라는 것을 아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열한 명한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딱 와서 뭐라 그래요? 접니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게요? 이 볼태기 스키 가버려. 나를 바보 취급해? 예수님은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이 떡을 먹어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 잔에 어떻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 그래요? 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건 뭔데? 너희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피다. 그런데 저희에게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어떻게?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12명 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다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져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마시라. 왜? 가룟 유다는 다라고 안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쭈뼛쭈뼛 할 테니까 다 마셔. 너도 마셔. 너를 위해서도 내가 흘리는 피야. 십자가에서. 다 마시라. 그랬더니 안젤라 뭐라는지 아세요? 박사님 다예요. 열두 명 다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라가 제 손을 탁 붙잡고 두 손으로 이제 잡고 엉엉 울면서 박사님 그러면 저도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셨길래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일을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시어머니 깜짝으로 때렸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왜?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악한 여자도 악할지라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라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아니까.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서 내가 관절염에 걸린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를 했구나. 이 뉴스타트에 와서 만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니 유전자가 복구될까 안 될까? 복구되죠. T세포가.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가 점점 복구가 되면서 안젤라의 관절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3주를 21일간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젤라 드디어 위치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아 그곳을 떠날 때는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다 낫고 가면서 그때는 옛날이죠. 이제 VHS 요새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 예. 그때 비디오 테이프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때 강의가 뭐 한 50개 됐어요. 그거 싸움 막 이민 가방 막 이거 막 한 두 개가 됐어. 그거를 끌고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고 하면 이제 간병인을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간병하다 보니까 성질이 아주 더럽거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소문도 들어보니까 아주 아주 나쁜 시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밉다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때렸어 그냥 간병인이. 그런데 맞았단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있는 차에 며느리가 돌아온 거야. 근데 시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할게? 내가 그 착한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구박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이런 악한 간병인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전부 다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다들 지금의 기독교 형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이제 앞으로 제가 직접 간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이제 살았거든. 그 안젤라 며느리의 사랑에 이제는 그 간병인으로부터 다 얻어맞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우는데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안젤라는 왜 그렇게 엉엉 우는지 몰랐대. 그래서 어머니 박사님 강의 들어보세요. 저도 이 강의 듣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끗이 낳고 왔습니다. 어머니도 지금부터 현미밥 드시고 제가 건강식 잘 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뇌세포가 재생해가지고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그 얘기 다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안젤라와 같이 한국에 돌아왔어. 예, 그래서 그 안젤라 며느리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 시어머니도 나도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게 다 풀리면서 시어머니도 좋아져서
일어서서 앉을 수도 있고, 이제는 앉으려다가 뭐만 조금만 해주면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시어머니가 결국 변했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고부간이 됐어.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안젤라 노력으로는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노력 가지고는 병 못 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빠져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